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추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입다 혹은 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이 입다, 신다 말고도 이것은 꿰다, 꿰어 연결하다, 통과하다, 구멍을 뚫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뜻들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검은 바지를 입을 거야. 예, 가장 기본적인 뜻이죠. 바로 입다란 뜻입니다. 옷을 입다 할 때 입다란 뜻이 있죠. 그래서 나는 워, 그 다음에 오늘 친텐, 그 다음에 검은 바지를 입을까, 이걸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입다 검은 바지를, 그래서 추안 헤이 쿠즈 이러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워친텐 추안 헤이 쿠즈. 한 번 더. 워친텐 추안 헤이 쿠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신발은 뭐 신을 거야? 그렇죠. 바로 추안의 기본적인 뜻 중에 하나는 바로 뭐죠? 신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 신발은 뭐 신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니 추안, 그렇죠. 그 다음에 시에, 어떤 시에? 셔머 시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추안 셔머 시에. 한 번 더. 니 추안 셔머 시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전에 식당에서 양고기 꼬치를 깨요. 자, 이런 식으로 추안은 꿰다, 꿰어 연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나는 오전에 식당에서, 자, 바로 상어가 나왔습니다. 상어에서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시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장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나는 오전에 식당에서 我上午在饭店, 그렇죠. 그 다음에 깨어 양고기 꼬치, 그러니까 추안 양로우 추알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上午在饭店 추안 양로우 추알. 한 번 더. 我上午在饭店 추안 양로우 추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이 골목을 통과해서 지나가자. 자, 보시면은 추안의 뜻은 바로 통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통과해서 지나가자. 어떻게 말합니까? 추안 꼬치 이런 식으로 방향보를 쓰시면 되세요. 복합 방향보가 나왔죠. 그래서 추안 꼬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골목을 통해서 지나가자. 바로 뭡니까? 이 골목에서부터 통과하자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 종적어 후통 穿过去吧. 한 번 더. 我们 종적어 후통 穿过去吧.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길을 뚫고 싶어. 자, 초안의 뜻은 이렇게 뚫다란 뜻도 있습니다. 바로 뭘 뚫습니까?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뚫고 싶어. 길을 뚫는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죠? 기가 뭐죠? 얼도어입니다. 그러면은 초안 얼도어 이런 뭐죠? 길을 막 뚫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길을 왜 뚫습니까? 그렇죠. 바로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길을 뚫겠죠. 자, 그런 식 중국어 표현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얼똥이 있습니다. 얼똥.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想穿个 얼똥. 한 번 더. 我想穿个 얼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뜻을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검은 바지를 입을 거야. 자, 바로 입다란 뜻이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今天穿黑裤子. 한 번 더. 我今天穿黑裤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신발은 뭐 신을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신다란 뜻이 있죠. 你穿什么鞋? 한 번 더. 你穿什么鞋?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오전에 식당에서 양고기 꼬치를 꿰어. 그렇습니다. 바로 꿰다, 꿰어 연결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上午在饭店串羊肉串. 한 번 더. 我上午在饭店串羊肉串.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이 골목을 통과해서 지나가자. 그렇습니다. 바로 통과하다는 뜻이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我们从这个胡同穿过去吧。 한번 더. 我们从这个胡同穿过去吧. 좋습니다. 나는 길을 뚫고 싶어. 그렇습니다. 바로 구멍을 뚫다란 뜻이 있죠. 그렇죠. 我想穿个耳洞. 한번 더. 我想穿个耳洞. 좋습니다. 이렇게 穿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젠.